녹화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요즘 시기가 시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픽션이고 저는 여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 설정상으로 이제 역할극 같은 상황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어떤 말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무엇이든 다 픽션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냐면은 구설수월 키는 거는 죽어도 싫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태에 대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들어서 이제 뉴스를 틀면은 다 미사일 얘기 뭐 사드나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서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하나 전쟁을 치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오늘 지금 대한민국으로 플레이 할 거고요. 이 한국에는 한 가지의 몇 가지의 설정이 있어요. 일단은 신의 가호를 받아서 국고가 끊임없습니다. 오케이? 국고가 끊임없습니다. 한마디로 돈 무한을 사용하고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충 스토리를 만들자면은 BM이 약발고 비경돼갖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독재주의입니다. 오케이? 자 대충 이 정도 스토리 잡아놓고 중간중간에 스토리는 추가해서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처치르면은 적어놔야겠다. 태초에 지금 나오는 한국은 가상 쪽에 BM 한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BM 한국입니다. 자 녹화는 켜놨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보자 뭐가 상당히 많은데 오케이 2007년이네요 2001년이네요 2001년 봅시다. 자 2001년의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돈만 맞나? 오케이 돈 무한이고 자 일단은 수도방위 사령부 여기 서울에 이제 뭐냐 보병 몇 명의 수도방위 사령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일단은 이 병사를 빼서 그대로 대구로 옮길 거예요. 왜냐 저는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짱짱맨 대구 짱짱 두 번 먹어 세 번 먹어 감사합니다. 자 수도방위 사령부를 대구로 옮겨서 대구를 일단은 수도로 만들겠고요. 그 전에 몇 가지 조항을 없앨 겁니다. 일단은 전쟁을 치려면은 대구로 이제 천도를 해먹고 그 다음에 군사독재계 이득 꼬우면 치던지 자 그리고 일단은 자본력 무한이라는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자본력 무한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설 가상속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대충 전쟁 칠 때 반동이 없게 최대치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계기면은 모조리 쳐 집어넣을 아주 훌륭한 그런게 필요하겠죠. BGT를 창설하라! 좋았어. 정보기관 중에 BGT를 창설하여 BGT BGT-001을 창설하여 그렇죠. 독재니까 뭐 대충 독재국가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BGT를 창설하여 모조리 집어넣겠습니다. 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단은 대구로 이제 나라를 엎어놨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약을 탈퇴할 거예요. 전쟁 치기 위해서 가장 그거 했던 이제 뭐 전쟁을 치거나 이제 하면은 물론 아주 시끄럽기 때문에 전부 다 폐지로 돌릴 겁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그딴 거 없어요. 집에 가서 야홍이나 보면서 저 버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노동 미성년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동성년과 결혼을 합법으로 하고 일부 다처제 허용하겠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 더 동일한 부분입니다. 산하 제한 그딴 거 없고요. 피임 낙태 다 합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는 전부 불법 처리하겠습니다. 종교는 전부 불법 처리하고 BM교가 없기 때문에 전부 불법으로 처리하고 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어 따위는 언제나 배울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어요. 다른 국어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배운 거 뭐니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입국은 되나 출국은 안 돼요. 예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자 일단은 됐고 현재 시간은 2001년 1월 16일입니다 북한 또 뭐 우리를 뭐 있고요. 나 국내법 다스려 나왔으니까 이제 몇 가지 조약을 없애버릴 겁니다. 여기 핵 공급국
핵공급국 봅시다. 보자, 핵공급조약. 핵 그 뭐냐, 핵조약이 NSG인가? 이걸 좀 찾아봐야겠는데. NSG. 핵금지조약, 이 뭐더라? NSG 맞나? NSG를 치니까 홈쇼핑이 나오네요.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 일단은 핵관계된 것을 날려버립시다. 오케이? MSG 아니야, MSG라니. 그거는 자, 탈퇴 감사합니다. 탈퇴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태클을 걸 수 있는 몇 가지 조약이 뭐가 있을까? 국제금융공사 IFC, 아이고, 국제상업회의소 됐고, 국제연합, UN. 자, UN 탈퇴 감사합니다. 저는, UN에서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탈퇴! UN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상, 이런 건 좀 받고, 보건기구, 기상무역, 관광기구, 지적재산권기구, 오케이. 우리를 뭐, 이제 뭐, 엮을 만한 건 더 이상 조약은 보이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행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어떻게 이번 전투는 어떻게 돈으로 자원을 살까요? 아니면 자체 생산할까? 자, 여러분들은 자체 생산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걸 원합니까? 아, NMPT예요? 아, 오케이. NMPT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군사도체고 정치부패 NPT 그딴 거 없네요. 뭐냐, 여기는 전혀 관계 없나 봅니다. 오케이. 자, 그딴 조각 없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새롭게 쓸만한 탱크를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우리는 탱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VGT-1. VGT-K1 전차. K1 A1. K1 됐어. VGT-K1 전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색깔은 국방색을 입혀 넣고 다 무한궤도 튼튼한 거. 그다음에 포탑도 마찬가지예요. 와우! 아주 크고 황당하고 멋지게 생겼구만. 자, 당연히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으니 준비하자고. 좋아요. 좋았어. 좋습니다. VGT-K1 전차를 일단 만들었고 초도 물량으로 약간만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억수로 욕심 많은 사람이니 약간의 탱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5만 대 감사합니다. 5만 대! 자, 탱크 5만 대가 만들어졌고요. 미친. 그래도 훈련을 시켜야겠죠? 훈련하는데 시간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자, 탱크 5만 대로 그냥 밀고 올라갑시다. 매우 훌륭한 생각이에요. 자, 탱크 5만 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북 아주 약간의, 약간이지 않나? 이 정도면 약간이잖아. 보자, 탱크 5만 대. 오케이. 시작해봅시다. 자, 5만 대를 올리도록 하죠. 지금부터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핵이 없습니다. 게이득. 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터트려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도 뭐냐 쓸만한 걸 하나 만들어놔야겠지. 신의 심판을 준비하라. BM의 심판. BGT. XXX. 3X 프로젝트. 됐어. 자, 됐고 이제 핵을 기다려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중요한 걸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자, 핵잠수함 감사합니다. 핵잠수함 VGT. 이것도 모델명을 없애기 위해서 X3개로 하고. 자, 무이공 이순신함 나가신다. 지금부터 북한과 재밌고 신나게 놀아봅시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 북한과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 자, 일단은 핵잠수함을 10대씩 해서 저리 뭐냐 인근에 뿌려놓을 거야.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뿌려놓을 거야. 자, 생산. 오케이. 자, 공해상 뭐냐 해상이기 때문에 그냥 쭉 뿌려놓읍시다. 여기는 뭐 그런 경계가 없으니. 이 핵잠수함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핵 뿌리는 용이에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핵 뿌리는 용입니다. 자, 됐어. 핵잠수함 총 60대. 60대 전면 배치하고. 북한 이거는 보험입니다. 절대로 이걸로 공격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보험이에요.
북한이 안 되겠다 수업시다를 이제 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그리고 이제 약간의 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핵 만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은 여러분들의 국가를 15번 이상 멸망시키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그렇다고요. 자, 핵 만발이 준비되었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 전마가 이제 날 암살하든 나발이든 내 할 바 아니니 전쟁이다!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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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냅시다! 소방사! 돌격! 소방사가 수도를 비우고 전진한다. 시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정박치면 핵을 쏜다. 보자. 일단은 북한 주민들은 병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날리겠습니다. 안녕! 로켓 런처! 도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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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좋았어! 자 이제 전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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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군간은 이거 저작권 걸릴라나?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잠만 저군쿠님이 저군쿠님인가? 뭐하십니까여서? 아이구만. 군간은 저작권 안 걸리겠지? 자 됐어. 이제 지역 점령을 시작한다. 일단 북한 친구들의 전군은 벌써 제압되었습니다. 우리의 강크리안 새로운 무기로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통일 감사합니다. 자 정확하게 가상이지만 정확하게 4개월 전쟁 4개월 걸렸어요. 전쟁 치는데 4개월 걸렸네요. 야 이건 뭐지? 공격력 잠수함하고 이제 뭐 저 잠수함들이 나를 터는구만. 보통 훌륭한 게 아니야. 보자 65 해상병력 위로 올려서 뭐냐 연안 잡아라. 연안을 먹어치워라. 오케이 사라져라. 자 대충 우리가 질 상황은 없고 일본이요. 일본은 왜 일본은 훌륭하잖아 아주 그냥 굉장한 나라 아닌가. 심심하니까 전세계와 이제 핵전쟁을 시작해볼까. 결국엔 야 결국엔 핵이야. 정말 엄청나게 쓸모없구만. 결국엔 핵이구만. 자 일단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핵잠수함들을 안전하게 태평양으로 보내겠습니다. 괜히 핵잠수함이 걸려갖고 작살나면은 골치 아프기 때문에 핵잠수함 친구들을 태평양으로 보내고 태평양 뭐냐 임의 위치에 대기하고 있어라. 자 좋았어. 지금 통치자는 BM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겁니다. 일단은 국고가 무한에다가 BM이니 이런 미친 짓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뭐냐 일본이 독도 내놓으라네요. 감사합니다. 일본 친구가 독도를 내놓으라는구만. 아주 그냥 시건방적. 얘들아 뭐하니? 우리 일본 친구들이 독도를 내놓으라는구만. 안되겠구만. 친구 얼마나 많이 맞아봤니? 안녕! 런치! 쿵!
자, 일본에는 원래부터 아무 생존물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는 아무런 생물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일단은 부대 변합을 한번 하고 합병! 오케이, 합병 끝. 다음 이제 전역. 전역 지역, 아니다, 넘어가. 자, 일본에는 훌륭한 것들이 많다지. 일단 일본은 굴이 생겼다. 자, 굴 총사로 우리 총소 부대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해공 감사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땅입니다. 지역 점령 개시. 자, 일본의 모든 본토 점령 완료. 자, 합병. 자, 일본 멸망했고요. 일본을 너무 빨리 멸망시켰나? 너무 빨리 멸망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왜냐, 북한이 없어졌어요. 예, 멋진 일입니다. 북한의 악감정을 일본만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뭐 이렇다고요.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거니까. 저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북한에 전혀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냥 아무런 감정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북한을 때려 죽여야겠다, 뭐 그런 감정 따윈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국가일 국가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게임할 때는 제가 하는 국가 빼곤 다 적이에요. 예. 뭐 그런 것이 뭐. 자, 일단 핵잠수함 다시 태평양으로 옮기고. 핵잠! 태평양으로 옮기고. 자, 태평양에 총 핵잠수함 60대를 대기시켰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일본을 점령했으니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큰, 큰 게 하나 있지. 야, 소득세 없애. 우리나라에 세금이 있어. 됐어. 세금 따위는 없다. 금리는 2% 해놓고. 자, 세금 따위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GDP가 5,549원이구만. 좋아요. 자, 여성 가족분 벌써 뽑혔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여기. 그런 거를 태초에 찾으면 안 되지. 뭔가 이상한 걸 찾고 있구만. 그건 뭔데 도대체. 나는 그런 걸 내가 기억할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유엔에도 탈퇴했고, 태초에 군사 독재에다가 여성 참정권 따위는 없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에게 이런 건 하는 건 아니지. 그냥 있길래 그냥 불법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국경 폐쇄. 들어올 땐 마음대로 좀 나갈 땐 아니란다. 일단은 한국어 공식이고요. 영어 불법입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언론 자유 없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 없습니다. 암살하려면 암살해봐. 암살하려면 암살해보라우. 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심심하니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친구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국. I'm fine, thank you. And you? 쿵! 좋았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감사합니다. 튕겼네요. 와우! 자, 미국에 해커가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미국 해커설. 다시 불거지는 미국의 해커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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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매우 반갑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부대를 하나 만들자고. 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탱크를 방금 무슨 꿈 꿨나? K1. 자, 풀광 탱크를 하나 만들고. 자, 탱크를 1000대씩 다섯 부대를 만들자고. 그걸로 서울로 끌고 가. 일단은 서울 먹는 것부터 천천히 하자고. 자, 좋았어. 좋았어. 이 탱크 마음에 드는구만. 꼭 뭐 닮았는데 이거? 뭐 있다고 그러지? 자, 됐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좋았어. 무슨, 야, 돌격포다 미친. 야, 이거 돌격포잖아. 매우 훌륭하구만. 자, 돌격포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됐어. 그 다음 핵 그런거 없어. 핵. 자,
저는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좀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한 만 대 정도 만들고요. 간단하게 만 대를 만들어서 대구 인근에 배치. 또 대구 인근에 배치. 또 만 대를 만들어서 대구 인근에 배치. 두 번 더 할 거예요. 총 5만 대입니다. 자, 이제 탱크가 5만 대나 했으니까 이제 이거 갖고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정말 논리 없는 짓인데. 자, 탱크 갖고 매우 간단한 짓을 합시다. 서울로 갑시다. 진골이다! 내려! 탱크를 끌고 가서! 의사당에 다 죽어버리가서! 자랑스러운 비행께서는 더 이상 참다 못해 병사를 이끌으셨다! 좋았어. 이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정치계를 볼 수가 없겠구만. 마음에 들지 않는구만. 병사를 이끈다! 자, 수도 인근 지역. 병사 보병이야. 보병 8,000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감사합니다. 서울에 도착했고요. 지금부터 움직이면 쏘도록 하겠습니다. 객이면은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일단은 서울에 도착했으니 단 한 가지 일을 해야겠죠. 지금부터 대안을 BM용으로 선포하고 이거 국정원하고 인사하는 거 아닌가? 아이, 좀 불안한데 이거. 다음날 이 국정원하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가, 자, 일단은 수도를 서울로 이제 하고 쓸모없는 친구들을 모조리 다 밀어내고 군사 독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저거는 신경, 일본은 에피타이저이기 때문에 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국정원하고 참 이거 상담을 해야 될 수도 있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설마요.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라고요. 가상세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상세계입니다. 물론 옛날에 어떤 대통령 시대 때는 잡혀갔겠지만 지금은 아니니? 자, 오케이. 준비 끝. 이 방송을 국정원에서 싫어합니다. 국가 몰락범으로 쉬어 사라지겠다 지금. 자, 그리고 아주 훌륭한 개성공단을 맡고 있는 한계 사단이 보이네요. 좋았어. 우리 BM무력부의 위험을 보여주지! 쓸어버려! 자, 지금부터 북한 전역과 전쟁을 선포한다. 현재는 2001년이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자고! 북한 쓸어버려! 북한이 참 이 게임을 좋아하겠네요. 참 북한이 이 게임을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안녕? 탱크 만대하고 상담해볼래? 저거 뭐야. 야, 나 쓸어버려! 좋았어. 탱크 만대와 상담을 해보자고. 우리의 강크리한 탱크를 너희들 따위가 절대 깰 수 없지. 다 터뜨려버려! 이제 탱크 겨우 100대 깨졌다. 간지러워지도 않구만.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남은 북한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점령. 자, 북한 점령 끝. 북한 이제 뭐냐 2002년 뭐냐 월드컵은 월드컵이란다. 2002년 월드컵은 이제 평양 저쪽에 뭐냐 싹 다 밀고 월드컵 경기장 크게 하나 지어서 하자고요. 저기를 아주 싹 다 밀어서 월드컵 경기장 아주 크게 해서 하면 됩니다. 전면 끝. 자,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통일 감사합니다. 자,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또 날려먹으면 또 다시 해먹을 수는 없으니 일중에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좋았어. 저장 완료. 자, 일단은 북한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드디어 남북이 되면서 가족들이 상봉할 일들이 남아있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더 이상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더 이상 군대 안 가도 돼. 군대 안 가도 돼. 북한은 이제
옛날에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생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했다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모든 종교는